Thank you.
그날은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 마왕님과 함께 조화의 숲을 지나고 있었죠. 지긋지긋한 칼레온 놈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칼레온 성문에 가까워질 무렵, 마왕님이 이제 슬슬 마주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불쑥 인간 소년 하나가 나타났어요. 마치 용사라도 된 것 마냥 꼴불견인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보잘것없는 망토에 나뭇가지. 용사놀이였을까요? 처음 보는 소년에 놀란 저였지만 마왕님은 아는 얼굴인 듯 했어요. 소년은 우리가 용사들에게 수없이 들어왔던 다양한 대사를 외치고 멋진 포즈를 잡는가 싶더니 몇 번의 투닥거림 후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다시 한번 포즈를 잡더니 어서 모험을 떠나 용사가 되고 싶다 말했어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면서 마왕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에게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을 거라 다독였어요. 어째서 마왕님이 저런 소년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한 건지 소년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소년의 정체에 대해 물었어요. 그저 용사 지망생인 소년, 모험을 좋아하는 꼬마 정도로 보였거든요. 마왕님은 그 소년이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말했죠. 그 힘이 마왕성과 칼레온, 더 나아가 하모니아 대륙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말했어요. 그 작은 소년이 말이죠. 소년이 훌륭한 용사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소년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